Welcome, Bokke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코스피 지수 보이시는 이 차트 보시면 오늘 음봉 마감했죠. 2064포인트로 끝났는데 2060선을 간신히 지지하는 이런 턱걸이 같이 걸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불금봉 20 플러스 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2층 저항대가 2100포인트예요. 지금 21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력 블랙라인이 상승 위치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꺾이는 게 여기 2100선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2060포인트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미국행 정부의 그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셧다운이라 그러죠. 이 일시적인 여기 자꾸 뭐가 보여서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이 자꾸 나와서요. 네, 죄송합니다. 자,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장기화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그 지수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셧다운이란 게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그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우리 주가에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업종별로 하락이 많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이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 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6%까지 아주 엄청 떨어졌어요. 3,000원 정도 SK하이닉스 떨어져가지고 62,100원, 지금 그 삼성전자는 4만원을 겨우 지금 간신히 유지해가지고 4만 50원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또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3포인트, 지금 이게 663포인트입니다. 요 지지대가 마찬가지로 블랙 세력선이 꺾이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그 시장이 이렇게 힘을 응축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거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국내 증시를 이제 떠받들고 있던 게 지금 반도체주입니다. 이러한 반도체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그 굉장히 부추겼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4.6%까지 떨어졌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그냥 또 3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황이나 전체 시장 상황을 봤고요. 이제 주식 불금봉 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불금봉 밴드에는 하루에 한번 글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장 시작하고 조금 지나고 전날 종가 종목이나 또 아침 시초가 종목에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요 장의 요 흐름들을 이 안에서 공부하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이 매매한 종목을 갖고 또 그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불금봉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가입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오늘 올린 글 좀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남성이 지금 금요일날 스윙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남성 종목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남성 자율주행차죠. 남성 보시는 것 같죠. 자, 이날 금요일날 매수했습니다. 여기 블랙 세력 라인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3층 지지대가 이렇게 1860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 빨간 1, 2, 3이죠. 여기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요. 3층 이 지지대가 지금 1860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1800 평균 60원, 뭐 70원대 금요일날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마감은 1915원, 뭐 고가는 1935원까지 찍었고요. 오늘 시외, 현재가가 어떻게 마감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지금 시에 그냥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1915원, 종가 마감 가격으로 그냥 돼 있고, 5원 장중에 잠깐 올랐던 이 남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1860원, 70원 정도에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약한4%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요. 종가 무렵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한2% 정도, 지금 하루 만에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매도를 1차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00, 한 30원, 25원, 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여기까지 보기에는 조금, 길어 보이고요. 2300원대까지는, 4층 요 저항대까지는요. 1차를 202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2300원대에서는 2차에 마감, 목표하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차, 여기가 1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4층 저항대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올라간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바닥에 왔을 때, 이 블랙 라인이 바닥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상승의 관점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그 불금봉, 퀀트 단타 전문, 또 퀀트 스윙 전문, 이러한 그 매매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동영상 온라인 과정 32강입니다. 16시간 과정을 통해서 상하갭이라든가 그 수급 스윙을 통해서 상하갭 스윙이나 수급 스윙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 온라인 과정, 또 불금봉 멘토와 대화하며 저녁을 함께 하는 이런 패키지로 공부하시는 방법, 또 1대1 개인 교수 문화생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매도 신호 서치 시스템, 3S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퀀트 투자, 매수매도 이러한 그 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이러한 방법들이 바로 스윙 기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선보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성, 아직 지금 홀딩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매수하셔가지고요. 지금 하루 홀딩한 거예요. 내일 어떤 흐름이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렇게 스며시 가지만 여기 밑에 세력 블랙선이 약간 후크를 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로 보시는 이러한 그 매도, 목표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퀀트 스윙 전문 매매법이에요. 3S2 시스템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장착한다 그러면요. 아주, 매수매도 시점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 날,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없었다라고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흐름을 좀 보다 보니까 오늘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종목수 다섯 개죠. 덱스터, 한국내화, 효성 OMB, 포스코 엠텍, HCT입니다. 그 중에 효성 OMB의 흐름이 아침에 좀 있을 것 같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 이 효성 OMB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초가 종목으로, 시초가 효성 OMB를 시초가 종목으로 추천드렸는데요. 수익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우리 효성 OMB의 불금봉 20 플러스 4 역사적 지지와 저항대입니다. 여기 금요일 날 2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 효성 OMB예요. 3층 저항대를 오늘 뚫지 못했습니다. 뚫으려고 여기를 갔다가 왔죠.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분봉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여기서 잠깐 수익을 내셨어요. 시초가에. 또 계속 길게 가져가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1시 20분경, 뭐 10분부터 요 20분, 30분 요때
같이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자리에 이렇게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시초가 단타매매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또 종가매매로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노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이 나노스 종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습니다. 이 나노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종가 부근에 뭐 이런 데서 다 사셨죠?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수익을 계속 올리고 피크를 쳤던 곳이 바로 11시 20분까지 나노스 피크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이게 10분봉이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요. 여기 종가 무렵에 사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런 자리입니다. 자꾸 이새 알림이 떠가지고 신경이 쓰이네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나노스, 우리 불금봉 20 플러스 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에, 여기 보시면 4층 저항대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고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금요일날. 그랬더니 오늘 이러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형 포장도 쭉 가져갔던 종목이에요. 대형 포장. 그래서 오늘 대형 포장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가 매매로 효성 OMB 추천드렸는데요. 벌써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는 시초가하고 또 종가 매매까지 같이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불금봉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을요. 아침에 보시면 여기 아침 7시 51분에 제가 핸드폰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이걸 8시 정도에 우리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고요. 우리 불금봉의 원리와 기초를 또 공부하시고 매수 타점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8시 정도에 올려드립니다. 거길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이 5개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장중 단타 매매, 시초가 단타 매매, 종가 매매까지 마칠 수 있는 이러한 그 조건 검색식입니다. 불금봉 비법서 구매하시면요, 이 조건 검색식 바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또쭉 볼게요. 오늘 1월 11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남성을 스윙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세요 하고 오전 9시 40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쭉 말씀드렸던 요걸 이제 오늘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 이제 지난 거예요. 스윙 종목으로. 특수건설은 금요일날 수익 내고 나왔고요. 태양금속을 지금 사신 분들이 아직 수익을 못 내고 나오셨는데 아마 내일쯤 흐름이 괜찮을 거다. 시에서도 태양금속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내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 금요일날 2시 10분에요. 나노스 종가 매매 종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나노스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9시 12분이에요. 오늘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나노스, 효성 OMB. 요거 나노스는 종가 종목이고요. 효성 OMB는 시초가 종목입니다. 9시 12분에 모두 입절했습니다. 수익 내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효성 OMB는 여기서 시초가 수익 내고 나온 거고요.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죠? 나노스 금요일날 요 부근에서 매수해 가지고요. 요 부근에서 종가 무렵에 다 매수하셨어요. 매수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2시 10분 정도부터 쭉 매수하셨거든요. 뭐좀 떨어졌습니다. 요 먼저 하신 분들을. 그런데 오늘 계속 좋은 흐름이 있었어요. 11시 20분까지 7630원까지 피크를 쳤습니다. 최고가 쭉 나눠서 종가 매매. 이런 묘미로 이제 종가 매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건 불금봉 퀀트 단타 매매 배우시면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나노스 4.1% 익절했습니다. 9시 13분에 올라왔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나노스 10분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도 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러한 수익을 다볼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불금봉 퀀트 단타 매매법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종가 매매 나노스 똑같은 거죠? 굿모닝! 1월 14일 월요일 효성 OMB 8시 53분에 시초가 단타 매매 대응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노스 익절 9시 12분에 하고 나왔고요. 또 효성 OMB 교수님 전주 금요일에 대형 포장이 삼은봉에 세력선 바닥이어서 조급 매수했었는데 오늘 슈팅 나왔습니다. 5.2%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봉 한번 볼까요? 대형 포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가. 우리가 동영상, 불금봉 동영상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삼은봉이 나왔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이 세력선이. 그래서 잠깐 여기서 샀는데, 바로 오늘 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슈팅이 약2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고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볼게요. 교수님, 전주 금요일에 대형 포장이 삼은봉에 세력선 바닥이어서 두 가지 조건이죠. 삼은봉에 세력선 바닥. 그랬더니 그 다음날 슈팅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슈팅 나왔습니다. 5.2% 익절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게 일봉이에요. 대형 포장의 일봉인데 여기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바로 세력선이 바닥인 거를 포착한 거예요. 이러한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이러한 포착하는 요령들이 바로 불금봉의 동영상 32강 16시간짜리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상하갭 스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매매법, 스윙 매매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요 공부를 하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9시 14분에 하고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효성 OMB 8시 54분. 네, 러셀하고 또 특수건설 수익 매도했습니다. 10시에. 러셀하고 특수건설은 금요일날 했고요. 러셀은 그 전에 했던 건데 더좀 홀딩을 더 해가지고 더 수익을 내려고 조금 욕심을 갖고 가져가셨는데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2% 3% 이렇게 수익 받습니다. 특수건설 뭐 이렇게 태양금속 쭉 나와 있죠. 오전에 효성 OMB 12,000원에 사서 12,300원에 매도했습니다. 효성 OMB 12,000원에 사서 12,300원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12,000원 정도가 바로 여기죠. 오전이네요. 11시에. 그래서 요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12,400원. 이러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불금봉 퀀트 단타 매매입니다. 이 수급선 바닥에 왔을 때, 지금은 여기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높아 보이지만, 이 시간대에는 여기가 다운 지점입니다. 하락 지점이기 때문에. 하락 지점에서 매수, 상승 지점에서 매도하는 바로 이 방법이 퀀트 단타 매매법입니다. 우리 불금봉 퀀트 단타 전문입니다. 또 불금봉 퀀트 스윙법에는 또 블랙선, 바로 이러한 블랙선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랙 라인이 바닥에 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또이20 플러스 4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가지고요.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여기 2층을 뚫고 효성 OMB 올라왔죠? 오늘은 여기 3층 저항대에서 맞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세력선이 위에 있는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나노스 익절. 감사합니다. 9시 15분. 이게 종가 매매였죠? 나노스. 효성 OMB 익절. 11시 18분에 토니모리 익절. 토니모리 또 갖고 가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굿모닝. 효성 OMB. 자, 효성 OMB 12,000원에서 12,400원 팔았습니다. 나노스고요. 여기 보세요. 효성 OMB 3% 11시 31분에. 또 보세요. 남성 스윙 종목 가지라는 얘기고요. 오늘 종가 매매는 효성 OMB입니다. 자, 여기 보신 거 시초가도 효성 OMB, 종가 매매도 효성 OMB. 오늘 장중에는 추천을 안 했어요. 장중 단타는 시초가하고 종가만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쭉 보유 중입니다. 내일 승부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좀큰 수익 보시려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효성 OMB 추가 익절했습니다. 3시 11분에 종가 매매 제가 했더니 추가적으로 또 해가지고 익절했다. MPK도 일부 익절했다. MPK를 또그 금요일날 시초가로 잠깐 했는데 그때 못 팔고 나오신 분들 중에 일부 들고 간거 오늘 하고 나오신 거예요. 수익 내고.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네오팩트 YBM 넷 이렇게 1.4, 1.41%. 이게 바로 그 불금봉 우리 그 동영상 과정에 통해서 수급 스윙을 수급 단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경협주들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경협주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한국내와 뭐 효성 OMB, 포스코 엠텍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고 상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요 뉴스들 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이제 오르는 이러한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쪽에서는 는다, 안 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토박 스토리는 그 투자 지금 경고 종목에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죠? 계속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층 저항대를 뚫고 오늘 올라갔어요. 삼성 토박 스토리. 삼성 출판사하고 같이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핑크퐁,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이죠. 아기상어 관련주로 아기상어가 빌보드 32위에 등극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뭐 오늘 이렇게 토박 스토리, 토박스 스토리, 토박스 코리아, 스토리가 아니라 토박스 코리아, 또 이러한 그 삼성 출판사, 물론 상한가는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그 토박스 코리아가 바로 아기상어 빌보드 32 등극에 상한가 같습니다. 내일 불금봉 종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경농, 남북경협주 중에 농업 관련주죠. 이 경농 지금 오늘 4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고요. 여기 5층 저항대에 임박해 있습니다.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관련주로 여기 딱 올라가 있죠. 아침에 갭상승 쭉 해가지고요. 흐름 괜찮습니다. 한창재지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황교안 관련주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했다는 이런 소식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또 유니온, 남북 경협주 중에 시멘트 관련주예요. 이것도 또 내일 불금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불금봉 조건 검색식이 나오겠죠. 3층 저항대를 오늘 뚫고 올라갔습니다. 송문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관련주인데 오늘 송문전자 우선주가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갔지만 우리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선주는 조금 피해주고 있습니다.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4% 갔어요. 여기 성문전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문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27만 주 정도 되고 여기 27만 주입니다. 여기 써 있죠. 27만 주.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160뭐한그 거래량이 오늘 167만 주, 168만 주, 뭐, 요 정도 올랐습니다. 아세아텍도 내일, 불금봉 종목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 거는 저희가 잘 대응을 안 하고요. 지금 4층 저항대 맞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아시아텍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넥스터, 신과 함께, 21% 올랐어요. 또 대형 포장의 움직임입니다. 또 대형 포장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쫙 막고 있죠. 또 대유, 본느. 지금 본느 종목이 본느가 우리 움직임으로 볼때 본느가 지금 움직임이 괜찮아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 종목으로 일단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느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 오늘 한국 콜마하고 또 본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본느는 18%까지 올랐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3%,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3.87%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한령이 해소된 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꾸 그 일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약한 9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이 우리 불금봉의 포착 종목으로
불금봉에 이러한 조건 검색식에 포착될 것입니다. 아침 8시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정리해서 조건 검색식에 올라온 요 10종목들을 불금봉 단톡방에 공부방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따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소식으로 오늘 대유윈이야 모나리자 50 이러한 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하고 부각했는데 나중에 다 떨어졌죠. 차익 매물이 나와가지고 또 오늘 또 수소차 관련주 정부의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요. 국일제지 유니크 이엔코리아 아까 그 움직임이 있었던 그러한 종목들 그래서 그 오늘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것 중에는 국일제지 유니크 이엔코리아 등이 있었고요. 황교안 그 정치 테마주 황교안 관련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소식하고요. 전당대회 또 출마한다는 기대감으로 한창제지 성문전자 대형포장 뭐 이러한 정도 한창제지는 상한가 같고요. 이러한 성문전자 또 대형포장 이런 움직임이 오늘 그러니까 그 불금봉 내일 나올 종목 중에는 환경 관련주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움직임 중에 농업주하고 자원개발주 이렇게 두 가지가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고요.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하고요.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 소식 어제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주하고 자원개발주 중에서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았다. 경농이 농업주의 대표 주자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유가 19%, 아세아텍 25%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자원개발주 중에는 유니온이 지금 시멘트 관련주예요.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 유니온이 오늘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 유니온 머티리얼이 7.18% 유니온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원개발주, 농업주, 토박스토리, 토박스코리아, 요 자꾸 스토리라 그러네 제가 토박스 코리아 요 지금 삼성 출판사하고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또 아세아텍, 성문전자, 덱스터, 대형포장. 대형포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환경한 관련주 중에 대표 주자가 한창제지, 성문전자, 대형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장중에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성문전자라든가 한창제지 대형포장들이 나오면 아 이게 황교안 관련주구나 정치 테마주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시초가 종목은 본드입니다. 본드는 화장품 관련주고요. 한한령 해소 기대감과 또 일부 화장품주들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그 화장품 관련주에서 지금 움직임이 내일 좋을 것 같다. 제일 그 1등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1등 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전에는 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1등으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본느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 1등으로 나왔는데요. 내일 아침 시초가 종목으로 일단 추천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본느를 시초가 움직임 보고 1분, 2분 기다렸다가 3분부터 10분 사이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체결 강도가 너무 낮거나 여러 가지 그 예상 등락률이라든가 봐야 할 조건들이 좀 있는데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거나 할 때는 매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시초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불금봉 비법서에 시초가 단타 매매 요령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또 010-5115-2468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같은 전화입니다. 한 전화에 세컨폰 두 개의 번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1대1 개인 교수, 문화생 과정, 또 저녁을 함께하며 이렇게 컨설팅 받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영상 온라인 과정, 비법서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